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경기도 안산 성수당 성수보살입니다. 네, 오늘 또 개띠 7, 8월에 대해서 좋은 말씀 주신다고 해서 이렇게 선생님 찾아뵙습니다. 네. 개띠 중에 29살 개띠들은 직장 생활이 이제 한지 얼마 안 됐고 불만스럽겠지만 잘 참고 인내하면 상사로부터 인정받게 됩니다. 네, 그럼 이분들은 이렇게 직장에서 열심히만 하면은 나중에 또 좋은 소식이나 이런 것도 있을까요? 네. 직장 성실하게 다니면 금전은 자동으로 따르고 인내하면 본인도 차곡차곡 곡식이 쌓아지듯이 이 직장 생활도 쌓여가고 나중에 본인이 알게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젊은 분들이잖아요, 선생님. 네. 이분들의 어떤 연애 운은 7, 8월에 어떨까요? 네, 서로 간에 이제 지켜보는 친구가 있거나 뭐 마음에 드는 분이 있으면 직장 안에서나 뭐 친구나 서로 마음을 통하고 서로 뭐 계산적으로 보지 말고 마음을 통하다 보면 서로 결혼까지도 갈수 있는 운입니다. 네. 이분들이 어떤 금전의 운은 또 어떻게 따라서 움직이게 될까요? 네, 직장 생활 열심히 하고 벌어서 아직은 젊으니까 돈이 소중한지도 모르지만 그 금전을 진짜 소중하게 생각하고 부모님들을 생각해 가면서 아, 부모님께서도 우리 키우고 이렇게 힘드셨구나 생각하면서 이 금전을 모아두고 작은 돈이라도 뭐큰 돈은 못 만지고 이 29세면 아직 시작이잖아요. 그큰 금전은 바라보지 못하고 작은 금전이라도 크게 느껴지고 불어난 것을 본인들이 알게 됩니다. 아우, 그래도 젊으신 분들인데 또 이런 금전의 소중함만 잘 느끼고 한다면 불어난다고 하니까 선생님 너무 좋네요. 29세이신 분들은. 네. 네. 근데 이분들은 또 아직 젊기는 해도 어떤 건강적인 부분은 선생님 어떨까요? 네, 크게 건강은 문제될 건 없는데, 그래도 9수에 걸리다 보면, 네. 29살이고, 9수에 조심하잖아요, 거의. 제가 살아본 경험도 그래요. 9수에는 항상 조심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뭐, 건강에 큰 문제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씩 체크해보고, 내 몸에 신체에 이상이 있거나, 그냥 괜찮다 생각하지 말고 체크해보고, 그리고 휴가철에는 차 사고 물조심을 해야 합니다. 아, 네. 이분들이 또 아홉수 이런 거 조심해야지 될 나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또 우리 선생님 또 찾아오면은 또 어떤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네, 저희 실령님들한테 여쭈어서 무엇이 문제가 되고 무엇이 막혀 있고 뭐가 걸려 있는지 실령님들께서 답변해 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문제들이 얽혀 있는 것도 있고 풀어 주십니다. 네, 29살이신 분들은 좀 이렇게 선생님들 상담, 또 개인 상담도 전화 상담 가능하시죠, 선생님? 네. 네, 많이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41살 개띠이신 분들입니다. 또 이분들도 이제 한참 어떤 직장이나 뭐 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선생님 어떨까요? 네. 직장에서는 뭐 안정되게 생활하고 뭐 움직이고 싶어도 못 움직일 거예요. 이제 나이도 걱정되고 이제 안정권에 있는 직장 생활이고 직장은 그대로 안정되게 지내면 되겠고요. 사업은 뭐이 나이에 사업도 해볼까? 누구의 도움으로도 아니면 본인이 했던 거나 무작정 하지 말고 우리 선생님 같은 분들한테 상의해서 사업을 해서 그냥 남들 한다고 해서 그냥 없애버리지 말고 그래도 지켜야 하니까 하여튼 부모님이 도와주든 본인이 하든
사업은 시작해도 되는데 선생님들께 상의하고 했으면 합니다. 네, 이분들은 어떤 사업의 흐름은 있으나 어떤 우리가 이렇게 선생님들 찾아뵈서 또 정성을 들이면 더잘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가, 선생님? 네, 조상님의 도움이나 본인의 타고난 운으로 생각지도 않게 뭐 부적을 해서 사용한다든지 본인이 마음의 기도를 하든지 선생님의 그분들의 기도를 받든지 그 신령님들께서는 분명히 도와주십니다. 믿고 한번 상의하고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분들 선생님 어떤 금전의 운은 또 어떨까요? 그동안 잘 쌓아놓은 것도 있고, 뭐, 남들한테 생각지도 않게 빼앗긴 것도 있고, 이제 본인들이 노하우도 있을 것입니다. 41살이면, 금전은 그래도 그동안에 뭐 사업을 준비하든 금전은 많이 준비하셨을 겁니다. 그래, 금전운은 돈이 돈을 따른다고, 돈이 돈을 부른다고 열심히 사신 분들은 그 돈에 그 함부로 없애지 않고 그 돈을 잘 지키고 앞으로도 금전은 따를 것입니다. 41세이신 분들 금전운이 따른다고 하니까 대박이 나실 것 같습니다. 이분들 선생님 이제 또 중년이다 보니까 또 건강적인 부분도 많이 궁금해하십니다. 네, 신경도 한참 쓸 나이고 자녀분들한테, 남편한테, 아내한테 신경 쓸 나이입니다. 그리고 철 모르고 세상 모르고 살 때와 달리 그래도 진지하게 걱정을 하면서 신경 쓸 나이라서 그래도 신경적으로 우울증이나 그런 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건강 조심하고 신경적으로 안정되게 조심하셨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자, 그 다음에 53세 개띠이신 분들입니다. 또 이분들, 또 7, 8월에 우리 53세이신 분들은 또 직장이나 이런 사업 부분에서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개띠분들이 그동안 참 힘들었을 겁니다. 마이너스 생활이었을 거고, 아닌 분들도 물론 계시고, 네, 힘든 분들은 힘들었어요. 올해 이민년에 개띠분들은 운이 열렸고, 사업을 시작해도 괜찮을 것입니다. 사업을 시작해서 돈이 불어나서 술도 사고, 지인분들한테 밥도 사게 되고, 이제 사업분이 크게는 회복 안 돼도 서서히 회복되어 금전이 재물도 늘어납니다. 또 이렇게 개띠 53세이신 분들은 그동안 남한테 신세지고 이렇게 하셨다면 또 시원하게 밥도 사고 할수 있는 그런 어떤 직장이라던가 사업의 흐름이 좋다고 하니까 선생님 저도 기분이 좋네요. 이분들 어떤 금전의 흐름은 어떨까요? 네, 그 힘들었던 몇년 동안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개띠들이. 그래서 그돈 없어졌다가 그 허무함을 알 것입니다. 이제 금전을 생기는 거 이제 신중하게 쓸 나이이고 아마 개띠분들이 너무 아픔을 겪었을 겁니다. 돈을 소중하게 알고 이제 진짜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면서 아마 개띠분들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축하고 지금부터구나 하고 재물을 늘려갈 수 있습니다. 운이 열렸습니다. 네, 개띠분들 이제부터는 진짜 모을 때 네. 이럴 때가 이제 온것 같습니다. 이분들 또 7, 8월에 어떤 건강적인 부분에서 조심해야지 될 부분이 있을까요? 네, 그래 지금까지는 아무 뭐탈 없이 지내신 분들은 그래도 안심하고 그럴 텐데, 그래도 건강할 때 건강을 지켜야 된다고. 참, 우리 50대부터는 젊어서도 아프겠지만 거의 아플 때가 오고 그러니까 방심하지 마시고 꼭 체크하시고, 검사도 병원에 가서 어디 몸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아 괜찮겠지 하지 말고 검사하셔
하셨으면 합니다. 네, 53세이신 분들 좀 참조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마지막으로 65세 기띠입니다, 선생님. 이분들도 이제 또 60세가 넘으셨는데 또 7, 8월에 또 관심이 많거든요. 이분들은 어떤 뭐 또 사업이나 또 아직 일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 선생님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직장인들은 그래도 승진하셨던 분들, 뭐 이제 승진은 거의 이제 끝나가고 이제 안정권에서 이제 퇴직을 바라보고 있고, 금전은 뭐 당연히 성실하게 잘해 오셨으니까 금전은 운은 그대로이고, 뭐 그냥 엉터리로 뭐에 홀려서 사신 분들은 금전도 없겠죠. 직장 생활 했어도 그렇지만 열심히 사시고 정상적으로 오신 분들은 금전은 운이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정년퇴직하면 사업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신 분도 있고요. 근데 사업도 하실 분들은 뭐 하셔야 되고 할 분 안 할 분이 분리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꼭 하고자 하신 분들은 그 소중함을 알잖아요. 금전의 소중함이라든가 누가 뭐 사업을 해라 말아라 뭐 그런 것보다는 본인들이 더 잘 알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내가 어깨뼈 홀려서 혹시 없애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간혹 선생님들 분들 찾아가서 상의하시고, 그래도 내가 뭐에 홀려서 그러는지 왜 그러는지도 실력님 분들은 아시거든요. 여쭈면은 일러드리니까. 그래도 그 사람이 사업을 하든 말든 상관이 없는 질문이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은 대답해 주시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선생님 분들과 상의하시고, 왜냐하면 소중한 나이니까. 그래도 본인들이 더 잘 알겠지만 그래도 거기에서도 선생님들께서 더 소중한 대답을 해주실 것입니다. 네, 또 65세이신 분들은 또 이제 아무래도 나이가 있다 보니까 건강적인 부분, 그리고 또 자녀들, 자녀분들에 관해서도 늘 신경을 쓰고 있을 나이인데, 이 부분은 선생님 또 7, 8월에 어떻게 흘러갈까요? 네, 어르신들께서는 그 건강, 직장 다 안정권에 있는 분들은 건강하시지만 그래도 또 병원에 계신 분들이 거의 이분들이에요. 거의 연세분들이 어디 부분 각각 다 다르게 아프시고 그러시는데, 혹시 이분들 7, 8월에 심혈관 쪽으로 두근거리거나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불안하거나 그러시면은 심혈관 쪽으로 병원에 가서 검사도 해보시고 좀 건강 체크하셨으면 합니다. 네, 선생님 오늘 이렇게 또 이렇게 개띠분들 7, 8월에 대해서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